지금 아브라함은 헤브론 마물의 상수리 수풀 곁에 있습니다. 헤브론은 교제의 자리, 마물에는 뜨거운 열렬한 그런 의미라고 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단순히 헤브론 마물에라는 지리적 공간일 뿐만 아니라 그 중심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믿음의 중심을 견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석이나 금속으로 만들어진 우상, 무생물체가 아니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처럼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사는 아브라함에게 응답하시지 않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두 천사와 함께 찾아가셨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아배웠습니다. 그리고 귀한 것으로 하나님을 대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셨던 것은 단순히 아브라함으로부터 대접을 받으시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상속자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아브라함 사라가 믿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집 집사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아야 되겠다. 또는 아내가 붙여준 시바지 여종과의 사이에서 얻은 이스마엘을 상속자로 삼아야 되겠다. 할때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나는 엘샤다이, 전능자이신 동시에 충분자다. 그래서 너와 한 몸을 이루고 있는 내 아내 사라로부터 내가 약속한 언약의 자식이 태어날 것이다. 처음에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엎드려서 피식 웃었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한이 차면 반드시 네 아내 이삭이 태어 네 아내 사라가 아들 이삭을 낳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비웃을 때그 단어가 차하크인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삭이라는 이름이 이츠하크 웃음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비웃음을 진정한 웃음으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시다.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의 믿음은 해결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내 아내의 생리가 비록 끊어져서도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사라는 못 믿는 거예요. 사라가 그 말을 듣는다면 남편으로부터 간접적으로 듣는 것이거든요. 그 말을 들었다고 해서 사라가 믿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그 사라를 위해서 헤브론 마므레에 있는 아브라함 부부를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9절입니다. 그들이, 여기에서 그들은 10절의 그가와 구별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0절의 그가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세분 가운데에 하나님이 10절의 그가, 3인칭 단수이시고, 9절의 그들이는 사람의 모습을 한두 천사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지금 공간적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하나님 일행 세 분이 식탁에 앉아 계시고 그 옆에 아브라함이 모셔 서 있고 아브라함 바로 뒤에 사라의 장막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묻기를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묻는 것입니까? 아니죠. 다 안다고 그랬습니다. 지금부터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은 아브라함 너한테 하는 이야기인 것 같지만 실은 네 아내 사라에게 하는 말이다. 환기시켜 주시는 것이죠.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과 천사는 공간적으로 보이지 않는 장막 속에 있는 사라를 다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라야 지금부터 너한테 하는 말이니까 들으라 이 말인 것이죠. 10절입니다. 그가 하나님이십니다.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내년 이맘때쯤에 나의 여호와가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내년 이맘때 그것이 히브리 말로 카예트 하야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생명의 때에 라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생명의 때에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 그 생명의 때는 다시 풀이해서 설명하면 생명이 소생하는 때. 더 설명을 가하자면 만물이 소생하는 봄에 내가 반드시 다시 온다. 그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지금 사라는 아이를 낳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라의 태가 죽어 있는 겁니다. 그 사라가 아이를 낳는다면 죽은 태가 소생한다는 겁니다. 언제? 만물이 소생하는 내년 봄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만물이 소생하는 봄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만 말씀하셔도 감격적인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돌아올 것이다. 반드시. 이게 히브리 원문에 보면 돌아온다 라는 동사가 슈브라는 동사가 두 번 연달아 쓰여 있습니다. 히브리 동사는 히브리 단어는 두 단어가 연달아서 연거푸되면 큰 강조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두 강조를 연거푸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이 야 이거 참 원시적인 언어다.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 말을 자꾸 되짚어 보면 이게 반드시 이런 말보다 훨씬 더 강조형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내가 내년 만물이 소생하는 봄에 돌아오고 또 돌아올 것이다. 이것은 절대로 어김없는 내 약속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년에 만물이 소생할 때 반드시 또 돌아오시는데 왜 돌아오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집에서 아브라함이 그 기름진 좋은 송아지로 스테이크를 해드렸더니 스테이크 맛이 하도 좋아서 스테이크 또 잡수시러 오신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아오신다는 것은 사라가 아들을 안고 있는 모습을 보러 오신다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내년에 반드시 사라 네가 아들을 품고 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너의 죽었던 태가 내년에 반드시 소생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10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지금 사라가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셨는데 무슨 말씀하시는가 하고 텐트 안 문간 쪽에서 지금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년 만물이 소생하는 봄에 내가 반드시 돌아올 터인즉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면 사라가 할렐루야 이러고 뛰어나갔습니까? 아니었습니다. 11절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늙었고 이때 아브라함은 99세 사라는 89세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더더욱 사라에게는 더 이상 잉태할 수 없도록 생리가 끊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사라의 현실입니다. 12절 사라가 속으로 웃고 17장 17절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하나님께서
네 아내 사라가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다가 엎드려 웃었습니다. 엎드린 채로 웃을 때 아브라함은 겉으로 웃은 겁니다. 그런데 사라는 역시 여자답게 아무도 안 보는데도 아무도 안 보는데도 내색도 안 하고 혼자서 속으로 웃었습니다. 왜 웃었는가?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자, 내 남편, 나 둘 다 똑같이 늙었고 내 생리도 끊어졌는데 나한테 해산의 즐거움이 있을 수 있다고? 내가 아들을 품는 즐거움이 있을 수 있다고?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라는 지금 89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태어나서 89번의 계절적 봄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전 재산인 그 옛날에 자식을 한 명도 낳지 못했으니까 단 한 번도 생명을 품는 인생의 즐거움, 인생의 봄을 맞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사라의 현실이죠. 그런데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생리까지 끊어지고 내가 그런 인생의 즐거움을 맛본다고? 말도 안 돼. 그러고 웃었습니다. 장막 안에서 지금 사라의 심정이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하나님, 당신이 내 남편 얘기를 들을 때 당신이 엘샤다이, 전능자, 충분자라 하시는데 하나님 아직 모르시는 건 맞네요. 저는 생리가 끊어진 여자입니다. 하나님, 여자가 아이를 낳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기나 아십니까? 그런데 뭐 나더러 아이를 낳는다고요? 그리고 웃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주어진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내게 주어진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의 믿음은 뜬구름 잡는 몽상이 됩니다.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향해서 소리쳐 외쳐도 그 믿음이 내 현실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믿음은 현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집트 왕자였던 모세가 양치기로 전락하는 현실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려서 구국의 영웅이 된 다윗이 자기 장인인 사울왕의 질투로 10년 동안 도망다녀야 하는 도망자 신세의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유대교 내에서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예수를 믿고 아무 할 일 없는 실패자처럼 자기 고향에서 13년 동안 칩거하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으로부터 그들의 믿음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그들은 절대로 성경의 믿음의 용장으로 기록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주어진 현실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내 현실 속에 하나님을 가두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현실을 주신 하나님은 그 현실을 주신 그 현실을 초월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현실을 받아들인다라고 할 때 하나님을 현실 속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되는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비관주의자가 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도 별 수 없어. 비관주의자가 되는 것이죠. 아니면 자기 힘으로 바꿀 수 없는 현실에 대해서 증오하게 됩니다. 염세주의자가 되는 것이죠. 아니면 냉소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아유 웃겨, 너희들 잘해봐. 지금 사라의 잘못이 뭔가? 사라가 하나님, 내 생리도 끊어졌습니다. 내 남편도 늙었습니다. 나한테 더 인생의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자기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겸손한 자세죠. 좋은 자세죠. 그런데
사라의 잘못은 자기가 받아들인 그 현실 속에 하나님을 가두어 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자기하고 아무런 차이가 없어져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내년 만물이 소생할 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니까 피식 냉소적이 되는 겁니다. 웃기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비현실적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초현실적인 초월자를 믿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주어진 현실을 내가 그분 때문에 받아들임으로 나의 현실이 하나님의 섭리로 성화되든가 아니면 내 현실은 아무런 변화가 없지만 그 현실을 받아들이는 내가 바뀌어지든가 그 현실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서 열매로 이루어지든가 그 현실이 내 믿음의 운동장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사라가 하나님을 자기 현실 속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얘기하시는데 실은 사라한테 하시는 말씀인 거죠. 왜 사라가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바꾸어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왜 사라가 지 현실 속에 엘샤다이 나를 가두어 넣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내 현실 속에 하나님을 가두어 넣으면 현실을 받아들이는 나는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 현실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그 현실 속에서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내게 주어진 현실 속에 하나님을 가둔다고 하는 것은 그 현실을 대하는 나의 생각 속에 하나님을 가두어 두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왜 사라가 지 생각 속에 나를 가두어 두느냐 이렇게 반문하신 것이죠. 14절입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호와에게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르니 사라에게 반드시 아들이 있을 것이다. 여호와에게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게 하나님에게 어려운 일이 있겠느냐. 무슨 일이 하나님께 기이하겠느냐. 원문의 뜻이 그런 뜻이라고 그랬죠.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현실을 받아들이되 현실 속에 하나님을 가두어 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어지죠. 그죠? 그 하나님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이 아닌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비현실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현실을 초월하는 초월자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에게는 어려운 일도 기이한 일도 없다는 것을 내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왜? 현실 속에 있는 나는 피조물이고 이 현실을 초월하신 그분 초월자는 창조주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사라야 너 생리 끊어졌지? 너 남편도 늙었고 너도 늙었지? 그래 너는 나 하나님이 그거 모른다고 너 생각하고 냉소적으로 지금 웃었지? 그런데 네 현실을 초월하는 게 바로 나야. 현실을 초월한 나에게는 그 어떤 것도 기이하지 않아. 그 어떤 것도 어려운 일이 없어. 그러면 지금 사라에게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무엇이 믿음입니까? 생리가 끊어지고 남편과 자기 자신도 늙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는 그 말씀을 믿는 것이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않습니까? 내 현실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궤. 만약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사라에게 생리가 끊어진 사라에게 아들을 주실 수도 있지만 내 곁에서 건강하게 잘 살던 내 아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필요에 의해서 먼저 데려가실 수도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을 믿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서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만 다 해석한다. 내가 원하는 대로만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그것은 절대로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시죠? 아니죠. 왜? 하나님은 내 현실, 내 생각을 초월하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베데스다 못가에 38년 된 중후 환자를 한 명령 한마디로 고칠 수도 있지만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일평생 지병 속에 살게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이 자기 지병을 놓고 세 번을 간절히 기도했다 그랬거든요. 그 바울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낫게 해주십시오, 낫게 해주십시오, 낫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세 번만 얘기했다는 말이겠습니까? 얼마나 처절하게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셨거든요. 그때 바울이 하나님 안에서 깨달은 게 뭡니까? 나를 자고하지 않도록 주님이 주신 은혜다. 바울이 지금 죽은 유두고도 살려내는데 바울이 건강마저도 강철 같은 건강을 가졌다. 그러면 그 조주가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은혜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내가 능하심이 없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현실, 나의 생각 속에 끌어내려서 내 생각대로 조종하려고 하는 것이 결코 믿음이 아닙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보다 높으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앞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든 그것을 받아들임과 동시에 그것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 나를 의탁해 드리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능하지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우리가 그런 하나님으로 모셔야 됨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것이죠. 15절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 사라가 웃은 것까지 다 아셨단 말이죠. 그리고 왜 사라가 웃느냐 그랬더니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고 내가 안 웃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라가 뭐가 두려웠겠습니까? 자기가 알던 하나님이 아니었던 겁니다. 자기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지금 사라는 공간적으로 하나님과 차단되어 있는 공간 속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식탁에 앉아 계시고 남편이 지금 자기에게 등을 보이고 하나님 쪽으로 서 있고 자기는 텐트 안에 문간 안에 있거든요. 하나님과 공간적으로 지금 안 보이는 겁니다. 그것도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자기가 속으로 웃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런 거는 모르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웃었거든요. 자기가 생각하던 하나님보다 훨씬 큰 하나님이신 겁니다. 자기가 생각하던 시공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시공을 초월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사라가 아는 하나님은 남편을 통해서 피상적으로만 아는 하나님이고 이 순간에 사라와 하나님 사이에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 순간에 사라는 두려워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진정으로 한번 만나본 분들은 기쁨과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반드시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거룩하시고 그만큼 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라가 내가 안 웃었습니다 하고 응겹결에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원문을 보면 그 성경 원문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사라가 웃지 아니하였다고 부인하였다. 왜냐하면 사라는 두려웠기 때문이다. 사라가 거짓말을 했는데 사라가 사악한 여자여서가 아니라 불의한 여자여서가 아니라 인간의 한계 때문에 신을 만난 두려움으로 은격결에 거짓말했다. 성경이 변호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러 가실 때에 제자들과 가셨다가 그 중에서 특별히 요한, 베드로, 야고보 세 사도를 또 가까이 데리고 가셔서 너희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다오. 그리고 기도하시다가 오니까 세 제자들이 졸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아휴 이것들을 제자라고 내 한심해서 정말 너희들 가라 안 그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 마음을 인정해 주신 거예요. 내 너희들 마음 다 안다. 너희들 기도하고 싶지. 근데 잘 안 되지. 근데 그거 이겨야 돼, 얘들아.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그 마음도 읽어주시지 않고 야 가. 부정하시지 않았습니다. 중심을 봐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제자들이 주님 부활하신 승천하시고 나서 기도하다가 졸려서 잘 때마다 주님의 이 음성이 들리지 않겠습니까? 그 음성이 자기들을 깨워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사라가 거짓말했는데 성경으로 옹호해 줍니다. 제가 두려웠기 때문이다. 제 악한 여자 아니야. 불의한 여자 아니야. 여러분 요즘 세상이 어떻습니까? 누구가 조그만 실수만 해도 잘못만 해도 중심을 보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리스도인도 똑같습니다. 오늘날 누가 잘못해서 넘어졌을 때 옹호해주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전부 짓밟습니다. 전부 끌어내립니다. 우리가 정말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분명히 사라가 거짓말했는데 변명해 주시는 하나님처럼 분명히 졸았는데 누가 봐도 이건 한심한 제자들인데 너희들 중심 내가 알아. 덮어주시는 예수님처럼 우리가 사람들을 변호해 주고 옹호해 주고 세워주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15절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무게의 추가 어디에 있는가? 웃었다는 데보다도 네가 라는 2인칭 주어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웃었다라고 하는 의미도 굉장히 중요하죠. 아브라함이 웃었을 때에도 내가 너한테 이츠하크 그 진짜 웃음을 줄게. 그런 비웃음 냉소가 아니라 진짜 웃음을 나한테 줄게. 그것처럼 네가 웃었다. 이 이야기는 네가 이제 곧 내가 주는 생명의 선물로 네가 정말 행복의 웃음을 웃게 될 것이다. 그것을 역설적으로 강조하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사라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라를 제3자로 두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께서 주어를 사용하셔서 네가 웃었다. 바꾸어 말하면 사라야 지금까지 한 이 모든 말이 네 남편한테 한 말이 아니고 너한테 한 말이야. 나는 네 남편만 본 게 아니고 지금까지 너도 보고 있었어. 나는 네 남편한테만 엘샬다이가 아니고 너한테도 엘샬다이 하나님이야. 나는 너한테도 전능자 충분자야.
앞으로도 나는 너를 시공을 초월해서 너와 함께 있을 것이야. 바로 그 의미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약속을 받고 나서 사라가 이제 이삭을 낳을 때까지 더 이상 자기 태에서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될 때 사라가 이삭을 낳지 않습니까? 죽었던 그 태가 소생한 겁니다. 그런데 자 가만히 보십시오. 아브라함도 믿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믿게 하셨죠. 사라도 믿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믿게 하셨죠. 창세기부터 성경을 보면 볼수록 사도 바울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는 게 하나도 틀린 말이 없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이삭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아브라함이 계속 하나님께서 더욱 내려주시는 그 선물을 더더욱 받고 누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헤브론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의 중심을 견지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믿음의 선물은 계속 더해졌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잘한 일은 헤브론의 중심으로 서 있던 것이고 있었던 것이고 결과적으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주신 것이죠. 이 뒤에 보면 또 나오고 다음 시간에도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소돔으로 간 롯은 어떻습니까? 그 삼촌 조카로 같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 믿음의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심이 세상을 향해서 소돔으로 가 있을 때 받았던 믿음의 선물까지 다 소멸해버리고 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 천국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여러분, 믿음에는 부익부, 빈익빈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더 믿음을 받습니다. 내가 아무리 믿음의 선물을 받아도 세상을 향한 소돔의 중심을 갖고 있으면 있는 것까지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삶의 자리가 헤브론이냐 소돔이냐 우리는 매번 스스로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 훈련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사라가 아이도 낳지 못할 생리가 끊어진 여자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믿음의 선물 속에서 90세의 나이 남편 100세의 나이에 아이를 얻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부부가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믿었다고 하십니다. 그런 부부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런 부부들 가운데에 1, 2년, 2, 3년, 뭐 길어도 한 3, 4년 믿다가 다 실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 주셨는데 안 주신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말씀을 이것과 똑같은 상황에 처한 사람이 문자적으로 받아들였다면 뭐까지 받아들여야 됩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약속을 받고서 이스하크의 아들을 얻을 때까지 25년 걸렸습니다. 25년 기다리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보면서 자기에게 필요한 문자만 탁 받아들이고 그 전체는 안 받아들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부부든지 아이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나 25년 기다립니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부부에게 25년이 지났는데도 주님께서 자식을 안 주시겠습니까? 실제로 예전에 제가
신앙생활을 하던 교회의 교우님들, 교우님 가운데에 나이가 든 부부였는데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무슨 시험관 아이를 하려고도 시험을 하다가 여러 번 실패했고, 그런데 그분이 성경 공부를 교회에서 하다가 이 창세기 말씀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우리가 정말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 말씀을 내가 믿는다면 25년 우리 기다리면 되겠다. 그래서 그 어떤 인위적인 방법도 쓰지 않고 그냥 주님 믿습니다. 우리 나이가 몇 살 될 때까지 되더라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부부가 실제로 나이 들어서 아이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은, 사라와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아이를 갖지 못한 부부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은 문자를 뛰어넘어서 영적으로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그래야 아이를 위한 말씀이기도 하고 남자를 위한 말씀이기도 하고 빈부귀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두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말씀을 영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됩니까? 사라의 죽은 태는 우리의 죽은 영혼인 것입니다. 내 영혼이 아무리 죽은 태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리십니다. 만물이 소생하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살려내십니다. 저는 모태신앙인 아닙니까? 36년 동안 제 태는 죽어 있었습니다. 영혼은 죽어 있었습니다. 산데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기한이 이르렀을 때에 죽은 제 영혼의 태를 여시고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소생시켜 주셨습니다. 제 삶 속에, 제 인생 속에 이츠하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웃음, 진리의 웃음, 행복의 웃음, 이츠하크를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 영을 소생시켜 주시지 않으셨더라면 저는 지금도 어디선가 인생을 허망하게 탕진하고 있겠죠.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왜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통로가 된다면 왜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태를 여시듯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 부모의 영을 소생시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 1절 3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이 여호와는 내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이 말은 내 영혼은 죽어 있었습니다. 이 말이잖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만 죽어 있었던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다가 자기 충복의 아내를 데리다가 통관하고 그 여자가 아이를 낳자 아리바이를 만들려고 그 충복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때 다윗은 영혼이 죽은 겁니다. 끝난 인생입니다. 그 영혼을 하나님이 또 소생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잘나서? 아닙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너를 나의 영원한 언약의 백성으로 삼겠다고 약속하신 당신의 이름 때문에, 당신의 인격 때문에, 당신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또 소생시켜 주시고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헤브론의 사람이 되면 그 생명 속에서 날마다 생명의 이츠하크를 구가하게 되어가는 것이죠. 16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려 함께 나가니라.
자, 이제 하나님 일행이 사라도 이제 믿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라의 마음 속에 믿음을 각인시켜 주시고 그 자리를 떠나는데, 다음 행선지가 어딘가? 소돔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헤브론에 있는 아브라함과 창세기 19장으로 가서 소돔에 있는 롯을 대비시켜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헤브론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소돔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헤브론의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면 소돔의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헤브론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소돔을 향하시면서 심판을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를 바르게 깨닫는 사람이 구원의 가치를 바르게 합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샘하신, 하나님의 상주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 이전의 사라처럼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하나님을 내 현실 속으로 끌어내려서 내가 조종하려는 자리에서 탈피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을 아는 사람만이 생명의 의미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4장에 에노스 때에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달았을 때에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죽음을 알고 생명의 하나님을 부르지 않습니까? 창세기에 죽음의 족보가 먼저 시작되고 마태복음에 생명의 족보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죽음을 아는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바르게 이해하고 쫓을 수 있듯이 심판을 아는 사람만 구원의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것입니다. 1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전송하기 위해서 따라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다 밝힌다 그 말이죠. 내가 하려는 일을 이렇게 번역하면 꼭 미래형으로 지금부터 하고자 하는 일, 그렇게 의미가 들리는데, 원문 자체는 내가 행하는 바로 그 일입니다. 지금 행하는 일. 지금 행하는 일을 내가 아브라함에게 뭘 숨기겠냐? 다 밝힌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상징되는 우리 모두를 진심으로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자식도 부모에게 다 안 밝힙니다. 자식도 부모에게 가리는 거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자기가 자식에게 말해서 창피스러운 것, 떳떳하지 못한 것 다 가립니다. 부부 가리는 거 있습니다. 형제들이 다 밝히나요? 친구가 다 밝히나요? 왜? 인간은 의롭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릴 게 많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에요. 거리낌 없죠? 그런데 어떤 주인이 종에게, 주인이 떳떳하다고 해서 다 가르쳐 줍니까? 안 가르쳐 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모든 것을 숨김없이 밝혀주신다는 것은 그만큼 인간을 높여주시는 것이죠. 당신과 대등한 관계를 맺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 큐리오스로 모시는데 예수님께서 그래 너희들은 평생 내 종으로 살아라. 너희들 뭐 나 알려고도 하지 말고 로봇처럼 손가락만 끄덕끄덕하며 왔다 갔다 해라. 그게 아닙니다. 주인이 종에게 다 얘기 안 해주는데 나는 너희들을 친구로 여긴다. 그래서 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신 거 너희들한테 다 이야기한다. 숨기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그처럼 숨기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게 당신을 이렇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18절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여기에서 그는 아브라함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건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부터 이미 밝히셨던 것이죠. 한 번 더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내가 그로 공표하십시다.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그러니까 누가 누구에게 명하는 겁니까? 누가 누구에게?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과 권속들에게 하나님께서 명하게 하시는 겁니다. 뭘?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를 지금 밝히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믿음의 선물을 주시고 그들이 믿지도 못한 이스하크 아들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너희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라.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를 지켜서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도록 자식과 권속들을 명령하게끔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한다는 게 뭐 더 쉬운 말로 뭔지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한번 더 상세하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당신이 아브라함에게 그토록 은혜의 선물을 베풀어 주시는 이유를 밝히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태어날 네 자식들과 너 집에 딸려 있는 모든 권속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도록 명령하게끔 내가 너를 불렀다. 하나님의 대리인입니다. 하나님의 통로로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무당에게 강림한 잡신과 하나님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무당에게 강림한 잡신은 뭡니까? 네 집안만 잘 되면 돼요. 네 사업만 잘 되면 됩니다. 그래서 무속신앙이 판을 치는 한 사회는 무너집니다. 도덕, 윤리, 정의 하나도 없습니다. 불법을 저지르든지 말든지 나, 내 자식, 내 사업만 잘 되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너한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은 네가 네 자식들을 네 주위 사람들을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살도록 명령하는 사람이 되도록 너를 세웠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한 가정이 비로소 빛의 통로가 되지 않습니까? 창세기는 장가정기라 그랬죠. 가정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런 가정들이 모여서 건강한 세상이 됩니다. 자기 자식과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 수 있도록 명령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의 어둠은 밝아집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발이 되어서 이 세상을 새롭게
건설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자식에게, 내 주위 사람에게 너희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명령한다고 말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하여금 네 자식과 권속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명령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 얘기는 뭡니까? 네가 먼저 그렇게 살아라. 명령을 하려면 권위가 있어야 합니다. 권위는 내가 먼저 본을 보일 때 권위가 생깁니다. 내가 그렇게 안 사는데 내 자식이 그 말 듣습니까? 내가 본을 보이고 내 삶으로 명하면, 입으로는 한마디도 안 해도 내 삶 자체가 본이 되고 명이 되면 내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나의 삶이 자식의 삶을 끌어갑니다. 왜? 자식은 결국 부모의 복사판이 되거든요. 본대로 따라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주일 예배 시간에 고린도에서 아굴라 부부와 그 바울의 시공을 초월한 신비로운 만남, 그 만남을 주시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은혜에 대해서 3주 동안 보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게 신비스러운 은혜를 아굴라 부부와 고린도에게 베풀어 주셨습니까? 니네들끼리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아닙니다. 이 세상을 향해서 진리와 생명과 의의 바른 통로로 너희들이 서라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날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그 은혜를 경험한 바울은 더더욱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아굴라 부부는 단순히 천막 제조를 위해서 이스트미아 경기대회 특수를 겨냥해서 고린도로 갔다가 바울을 만난 뒤에는 천막 제조업은 주님을 위한 수단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한 진리의 도구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일은 특히 가정주일 아닙니까? 이번 가정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우리 가정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운다라고 할 때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저녁 먹고 나서 어린 아이들, 아직도 내 품을 떠나지 않은 아이들 하고 앉아서 저녁 예배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그것도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방법으로 신앙의 가정을 세우려고 하면 그 아이가 자기 두 발로 지 의지로 세상을 걸어다니기 시작하면 더 이상 참석하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내 가정을 신앙의 가정으로 세운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내 삶으로 사는 본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 통로가 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로로 삼아서 한 사람 한 사람씩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이후에 아브라함은 그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아버지의 믿음을 보고 네 자식을 나에게 바치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백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물로까지 바치려고 순종하는 그 아버지의 믿음을 현장에서 보고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말씀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되게끔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믿고 내가 그 통로로 내 삶을 주님 앞에 맡긴다면 우리는 어디서든지 주님의 뜻을 보고 주님을 보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당신을 숨기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신묘 막측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부부, 태어날 이삭, 그 가정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시기에 그들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통로로 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지니고 있어도 아무리 높은 직책을 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지 못하면 우리는 실은 우리가 가진 소유와 우리가 누리는 직책으로 우리의 생을 매일매일 허망하게 갉아먹을 뿐이요. 언젠간 느닷없이 우리의 생이 멈출 때 우리는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생이 영원히 건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게 해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시시각각 우리에게 신비스러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어떠한 현실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그 현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현실 속에 하나님을 가두어 넣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현실을 대하는 우리 자신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현실 속에서 진리와 빛을 발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늘 이루도록 해드리는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당신을 숨기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더 밝게 바라보는 가운데에 우리의 삶이 날이 갈수록 정금보다 더 아름다운 보석으로 가꾸어져 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번 주일은 가정주일입니다. 우리 각자 우리 가정을 한번 되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우리 각자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믿음의 본으로 우리 자신을 잘 가꾸어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이 시대를 위한 주님의 통로로 우뚝 세워져 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주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난 주일날 병원에서 조직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제 전립선 안에 그 암 세포가 있다는 것이 월요일날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어제 혹시 그 뼈나 임파선에 전이가 되지 않았는지 또 필요한 검사를 받았는데 뼈나 임파선에는 전이가 되지 않고 그 암세포가 전립선 안에만 있는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월 말까지 일정을 마무리하고 6월 초에 수술을 받을 예정입니다. 내일 병원에 가면 이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수술을 하는지 결정이 될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 인간의 일생이 생로병사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제 인생 종반전에 겸손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적절한 벗을 제 몸에 주셨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제 인생을 겸손하게 마무리 짓는 것이 우리 제가 섬기는 100주년 기념교회에도 덕이 되고 유익할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 처와 저는 하여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상황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들 하시지 마시고요. 이 현실을 우리가 있는 대로 받아들이고 이 현실 속에서 이 현실을 통해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시면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신묘막적한 주님의 은혜 속에서 세상을 향해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본으로 자기 자신을 날마다 바르게 세워감으로 당신 자신을 숨기지 않는 하나님을 밝히 보고 그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이 시대의 아브라함과 사라가 되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100주년 기념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